それじゃあプロデューサーは私が夜遅くに今すぐ会いに来てって言ったら来てくれる？だけでも嘘ついちゃったね。夜遅くに呼び出したりしないって前に言ったでしょ。だし、中入る？そうだよね。寮にいきなりプロデューサーが来たら、みんなびっくりしちゃうか。じゃあ、どうしよっか。この辺一緒に歩くとか？翼の漢字の中には羽の文字が入ってるよね。だから運命かもって思ったの。鈴木花、アイドル頑張ります。鈴木花샤니와스의새로운게임샤이니크로즈성포프리즘풍친샤니송에등장한새로운유닛코메틱의소속으로나이는18세밝고온화하며솔직한성격의여자아이내면외면모두누구에게나사랑받는그야말로천성아이돌표정이풍부하고싫은내색이없는모습은절로사람을사로잡는다루카가정식으로츠바사에합류가결정된피스라이브If I Wings 이후인2023년7월23일개최된솔로라이브츠바사프로덕션솔로퍼포먼스라이브제멋대로인채로통칭와가마마라이브를통해유닛코메틱공개와함께같은유닛멤버이쿠다하루키와함께11월14일샤니송서비스시작과함께플레이가가능한아이돌로등장하였습니다연푸른빛의롱헤어에자연스럽게사람을매료시키는외모는마치도시에사는아름다운아가씨분위기지만출신지는오카야마현으로주곡구지방에있는현동경지역으로쌀로유명한지역이기도하며일본의동화인모모타로소라가유래된지역이기도합니다오카야마현출신이라는걸어필하듯체인프로필배경이미지는눈밭이며개인이미지는모모타로기본적으로표준어를사용하지만오카야마출신답게일부대사에서오카야마변을사용하기도합니다외모에어울리는밝고순수하며발랄하고솔직한성격으로프로필설명에적힌천성아이돌이라는말이어울리는순수한아이돌막데뷔한신인이라아직아이돌활동에필요한능력치보컬댄스스펙은부족하고전문적인촬영업무에있어서도미흡한면을가지고있지만표정이풍부하고무칭성도좋아다른사람들하고잘녹아드는데거기에외모는자연스럽게사람을매료시켜안팎모두에게사랑을받고있습니다팬한명한명에대한서비스가좋아그런서비스에팬들도대만족하는데악수에찾아온팬들을일일이기억하며무칭성있는스몰토크로감동시키며라이브에서도보여주는그녀의친근하며남들을끌어당기는순수한매력적인모습에서팬들에게사랑받는능력은여타다른멤버들보다월등한데아이돌로서순수한서비스가아닌하나본연의무칭성있는성격을숨김없이보이기에꿈이없는친절함과순수한마음은모두를강하게매료시킵니다이런면에서프로필에서언급된천성아이돌이라는표현은하나자체를잘나타내는문구이자어울리는타이틀이라고할수있죠천성아이돌이라는면말고도하나의가장특징적인면은바로프루서에대한브레이크없는연심벤자마스윙그스토리실장전인샤니송하나의개인스토리를보면하나부터10까지프루서에대한플로팅이장난이아닌대사들이많았는데그런면은윙그로넘어오면서도엄청진하게어필이되었습니다대표적인게샤니송개인스토리에서나온그런한밤중에내가갑자기와달라하며와주는거야스토리가윙그에나왔고윙그우승후진짜로부르기까지하고기숙사에들어오지않을래라는빠꾸없는모습을보여주었습니다거기다약속컴유의아침컴유는플루팅을넘어그냥이남자내거야식으로엄청대시를하는모습은여타다른필러브아이돌들의뒤통수를후려갈길정도보통필러브아이돌들을보면부끄러워서한숨물러나거나아이돌과프로서의관계를생각해서뒤로빠지며가슴졸이는첫사랑느낌이강한데하나는그런면없이아주뒤가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째서 하나가 이렇게 푸르세에게 적극적인 면을 보이게 된 것인지 링그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에 미스터리한 부분. 초반만 보면 아, 이 남자는 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구나 해서 매력을 느낀 건가 생각도 들지만 그러기에는 그냥 초반부터 신호가 장난이 아니었던지라 스토리 속에서 기승전결이 잘 안 이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처음 샤니를 접하는 분이나 가끔 힐러브 스토리를 정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엄청난 대시는 새로운 자국으로 환승 혹은 입문의 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하나가 아이돌이 된 기영이는 스카우트. 우연히 SNS에 하나의 친구가 올린 영상을 보고 그녀에게서 아이돌로서의 재능을 느낀 푸르소는 유일한 단서인 SNS 계정과 영상만으로 끝까지 수소문한 끝에 그녀가 사는 오카야마까지 찾아가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당시 18세의 고교 3학년, 아이돌에는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한 후 졸업을 하자마자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하고 도쿄를 상경하게 됩니다. 다만 노래와 춤에 대한 경험이 없던지라 많이 미흡하며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 잡지 모델 경험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렇게 잘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아이돌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매력, 이는 학창시절에도 특출난 장점이었는지 학교에서도 하나를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푸르소 역시 그런 부분에서 끌려서 그녀를 스카우트한 것이고 실제로 그녀의 아름다운 매력은 사람을 불러모았으며 동시에 하나의 순수하며 발랄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에게 끌리는 것을 넘어 푹 빠졌는데 사인회나 악수회 같은 작은 이벤트에서는 팬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중간중간 해주는 스몰토크는 호평이었고 미니라이브 역시 서비스가 좋고 매력만으로 충분했기에 그녀를 아는 팬들은 당연 모르는 행인들마저 그녀를 보고 빠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푸르소는 이게 맞는 건가, 하나는 이것보다 더 큰 무대에 서야 하는데 같은 감박감에 사로잡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 당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지금 시기에 상점과 같이 작은 무대에서는 하나를 빛낼 수 없었고 나아가 아이돌이라는 어깨가 하나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인지 오히려 하나의 악기를 뒤틀리게 만든 게 아닌가 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도 열심히 레슨하고 활동한 끝에 윙구 진출이 확정되며 푸르소와 하나는 함께 이를 축하하지만 도중 푸르소가 하나를 이쪽 어깨에 끌어들인 건 잘못된 일이 아니겠지라고 중얼거리고 하나가 듣게 되며 설마 지금까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푸르소는 당황하며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지만 만약 하나가 다른 길을 택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지 자신이 하나를 아이돌 어깨로 끌고 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하나는 나는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아이돌 일을 하면서 푸르소와 함께하면서 너무나 즐거워라며 그녀도 현재에 만족하며 동시에 그녀 나름 이 세계에 적응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도한 푸르소. 후에 준결승, 결승까지 우승하게 되며 하나의 매력을 모두에게 알리게 되었고 하나를 찾는 오빠가 끊임없이 올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후에 그 플로팅 스토리 이후 같이 밤길을 걸으며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 말하고 푸르소 역시 그녀의 다짐을 이뤄주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윙그 스토리는 끝이 나며 츠바사의 아이돌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아이돌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그 과정을 보면 타 아이돌하고 다른 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푸르소의 독백과 이야기가 스토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는 개인적인 고뇌와 성장이 없다는 점. 소개 영상이다 보니 어느 정도 축약한 부분이 많아서 느껴지지 않겠지만 실제 하나의 스토리를 직접 보면 대부분 푸르소의 고민과 생각이 대부분이며 하나가 아이돌이 되고 난 후에 갈등은 거의 다루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하나는 푸르소가 날 아이돌로 만들어줬으니 난 좋아하시게 일직선 루트에 아직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아이의 미래를 내가 잡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푸르소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샤니마스의 특징이 후에 다른 푸르소 스토리와 시나리오 스토리, 카드 스토리를 통해 아이돌의 서사를 천천히 풀어가며 전체적인 빌드업을 하는 식으로 전개되지만 윙구의 경우 아이돌이 되는 첫걸음을 다루기 때문에 루카나 미코토를 제외하면 보통은 아이돌이 된다는 서사를 윙구 스토리 안에서 기승전결을 내는데 하나의 경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푸르소가 날 아이돌로 만들어줘서 좋아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였으며 성장보다는 그녀의 매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의 매력을 모두에게 어필해주겠다라는 푸르소의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스토리뿐만 아니라 설정 역시 타 아이돌들과 다른데 하나의 경우 스카우트 과정부터가 특이 케이스입니다. 루카나 미코토 같은 재계약을 제외하면 아무리 타 지역 아이들이라도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만이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았다는 점에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아이돌로서의 재능을 가졌던 아사이와 메구르랑도 다른 케이스이기도 하고 활동을 펼치며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명을 자주 받게 된 키리코나 토우루랑도 다른 케이스. 실력적 재능이 아닌 하나 본연의 매력으로 남을 끌어당기고 금방 팬으로 만드는 특별한 아름다움은 실력을 넘어 업계에서는 신인답지 않은 꽃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고 윙구 우승 전부터 지명을 자주 받을 정도,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돌로 데뷔하기 전부터 SNS만으로 이목을 사로잡은 면에서 재계약 아이돌들보다도 엄청 독보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블루오 아이돌 하나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미카와 하루나 씨로 소속은 캠 프로덕션 소속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졸업문지같이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혹은 여배우가 되어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들어간 테니스 동아리가 엄격했기에 그러한 꿈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지만 선배가 애니메이션 이노부쿠 시크릿 서비스를 알려준 것을 계기로 성우의 흥미를 가지고 조사하게 되어 성우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7년 제11회 성우 어워드 신인 발굴 오디션을 합격하게 되며 7개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꿈만 가졌지 관련 레슨 경험이 없었기에 독학으로 기술을 연마하였다고 하는데 독학으로 연마한 내레이션은 심사위원으로부터 깨끗한 일본어 및 연기 센스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튜디오를 선택하여 다니게 되고 졸업 후 2020년 4월 1일부터 캠 프로덕션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후에 23년 7월 23일 하나로서 공개되며 코메틱으로서 꽤나 하드한 곡을 받게 되었는데 동시에 같은 해 두 번의 대형 라이브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샤니마스 5.5주년 별이 올려다보는 하늘 라이브를 시작으로 최근 도쿄돔에서 개최된 아이러브 가합전까지 참가를 하셨는데 특히 가합전은 도쿄돔인 것을 넘어 타 아이마스 시리즈의 선배들 거기다 러브라이브 장르에 있는 성우배도 같이 나오는 무대였던 만큼 엄청 큰 무대였는데 특유의 보컬성과 함께 큰 무대에서도 기죽지 않고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닛 코메틱의 신인이자 루카의 새로운 동료 하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샤니마스 특징상 저런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뭐가 있거나 혹은 무거운 설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진짜 순수함과 발랄한 성격으로 승부를 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통해 모두를 사로잡는 정말 천성 아이돌이란 말이 어울리는 하나. 다만 그런 엄청난 성격과 파격적인 설정을 가지고도 윙그는 약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물론 샤니마스는 비주얼 노베처럼 계속 스토리의 빌드업을 하는 시리즈인 만큼 늦은 만큼 거대한 페이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 하루키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